자, 오늘의 리얼 게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승엽 선수의 진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승엽 선수와 조병호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는 6시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의 6시 진영, 그렇지만 결과는 상당히 많이 좋아왔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예, 오늘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자, 한승엽 선수의 개인 화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한승엽 선수는 팀 내 프로토스 유저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토스 상대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꼭 팀에 프로토스 유저가 없다고 연습을 못하는 건 아니죠. 뭐 배틀넷에서 뭐 친한 프로토스 유저들하고 뭐 보다 예, 팀 내에서의 연습보다 더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팀원들하고 게임도 많이 하지만은 평소에는 오히려 배틀넷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승엽 선수가 원래는 프로토스 유저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모든 그런 용역이나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메카닉을 정말 잘했대요. 정말 잘하다가 소울팀에 영입됨으로써 이제 소울팀에서 생활하면서 팀원들 연습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그랑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좀 게임하는 횟수가 저그랑 좀 많아지다 보니까 메카닉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것 같아요. 예. 한승엽 선수를 보면요. 정말 그 초반 빌드를 정말 자유자재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초반 유리하게 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유리하게 가는데 후반에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그래도 정말 초반에 자유자재인 플레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빌드 쓸지는 정말 모르죠. 왠지 소울 팀에는 다 저그 유저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생기기도 해요. 예, 네, 한때 이제 소울 팀에 두 명이죠. 테란이 두 명이에요? 아, 그렇죠. 두 명이죠. 네, 오성봉 선수가 이제 자제. 아마추어로서. 아, 그러면 세 명이네요. 서지수 선수도, 예, 네. 아, 예. 역시, 예,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윤현 선수는. 그 여자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렇다면 홍준호 선수는 서지수 선수를 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같은 테란이별을 챙기는 어떤 종족 간의 예. 무대감 같은 게 있겠죠. 지금 예,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이윤현 선수, 뭐, 서지수 선수, 뭐, 더 사진도 잘 보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나이에요? 흥분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는지. 아, 그러고 보니까 서지수 선수가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만 내가 넘겨주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게임하기 전에요. 막, 제가 막 타방송사에 막 나가고 그럴 때, 저희 팀, 그러니까, 저 임성춘 팀의 그 밑에 쪽에, 그러니까 부하식으로 이렇게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손놀림을 막 보는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싶었어요. 나보다 빠를 리가 없는데 왜 빠른 거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한 1, 2년 지나서 보니까 어느새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한승엽 선수가 이제 조병호 선수의 진영을 발견해냈고요. 입구는 초반에 좀 막아놨습니다. 6시가 없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그 이제 테란이 그 드랍스를 이용해가지고 상대의 그 6시와 9시 그리고 그 언더글의 탱크를 제작하면은 상대 본진에 있는 건물을 파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떠한 좀 전략 싸움이 될지 그런 게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 있었던 스타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전태규 선수와 최한성 선수의 경기. 예. 그 경기 아주 오래된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와 현재의 추세를 한번 비교하면서 예, 보시면 좋겠네요. 자, 팩트를 두 개째 건설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모두 다 애드온 머신샵을 달고 있습니다. 예, 머신샵을 하나 더 단다는 것은 이윤현 선수가 생각하기엔 어떤 건가요? 지금 뭐 가장 무난한 초팩터리 벌처를 생산하여서 이제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마임을 보여준 후 빠르게 안전하게 멀티를 가동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무난, 로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빌드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투팩토리 벌처의 그 마인과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빌더가 갑자기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그 벌처의 활용성으로서 초반부터 그 투팩토리에서 생산된 벌처가 엄청 많잖아요. 원래 더블 커맨더를 하다가 이제 포토스가 같이 더블이나 트리플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런 물량전이 아닌 초반에 어느 정도 타격도 될 수 있고 방어도 될 수 있는 마인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초반에 끝낼 수도 있는 잡아냈죠? 네. 그런 좋은 빌드. 예, 한마디로 마인으로 뭐
별의 별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공격도 모든, 하고 방어도 그렇지. 하고. 다크나 리버나 어디 방면에서 가장 무난한 기술로. 네, 자 이제는 반대로 이제 한승엽 선수가 주도타임을 잡고 있는데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병호 선수 화면 선수는요. 바뀌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역시 이제 기대했던 대로 새로운 지금 전략을 쓰고 계시죠, 조병호 선수. 지금. 예, 지금 스타 게이트를 지었죠. 네. 잠깐 지금 투스타 아 원타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카웃과 그냥 저속인가요? 이성 선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전 스카웃 뽑고요. 안 통하면 나가야죠. 아, 예. 예. 아마도 이제 로버트 스카웃 투스타게이트는 아닌 원스타게이트의 원 로버트스인가 보니까 좀 후반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원스타게이트로 이제 그 이걸로 최대한 견제를 하면서 뭐. 아. 예, 드라곤 드랍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버 드랍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리버 드랍. 아, 예, 이러면 네. 상당히 좀 방어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지금 내비치고 계신데요. 아, 서플라이 건설하는 SD를 하나 잡아냈고요. 지난주에 네. 박동훈 선수가 준비했던 빌드와 비슷하게 정말로 이 빌드도 준비한 빌드 같아요. 많이 해보고요. 예, 팀리그 결승에서 김성재 선수가 보여줬던 김정민 선수 상대로요. 그 빠른 본진 캐리어. 예. 그것과 비교를 해서 봐도 괜찮겠네요. 그냥 단순한 그 스카웃이 아니라 이번에는 리버까지 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스카웃으로 인해가지고 상대가 방어적인 형성으로 이제 이렇게 태세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애써 또 무리해서 리버에서 또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좀 좋은 판단이나요? 이게 조병호 선수의 그 의도와는 다른 거죠. 이렇게 스카웃이 왔는데 본인 쪽의 탱크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5시까지도 노리고 있는 조병호 선수. 아, 이거 정말 게릴라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한 3킬 정도가 되나요? 네. 3킬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좀 큰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그러니까 러스 타이밍과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3킬은 3킬이라도 보다 더 많은 털에서 파괴한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멀티도 늘어지고.